앉아서 일하는 사람들 주목. 수박을 여기에 찍어 먹으면 근육통이 사라집니다.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종일 경우 허리, 어깨, 목, 손목 등 필연적으로 모두 근육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. 이외에도 격렬한 운동 후 근육통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이러한 근육통을 한 방에 없애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바로 수박을 이것에 찍어 먹는 것인데요. 수박에는 항산화 성분을 비롯하여 각종 비타민과 베타카로틴, 라이코펜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대표 여름 식품입니다. 그런데 수박을 이것에 찍어 먹으면 근육통 완화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. 수박에는 자연이 선사하는 최고의 항염 물질로 유명한 라이코펜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.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라이코펜은 몸의 염증을 줄여 근육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 라이코펜은 보통 식품의 세포벽 안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익혀 먹어야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수박은 익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라이코펜을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찍어 드셔야 합니다. 바로 요거트인데요.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. 한 통에는 약 4에서 5g의 지방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라이코펜은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방 성분과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율을 올릴 수 있는데요. 때문에 수박을 먹을 때 요거트에 찍어 먹거나 수박 주스를 만들 때 요거트를 첨가해서 먹는다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더욱 끌어올려 근육통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운동 시작 1시간 전에 수박을 요거트와 같이 먹으면 격렬한 운동 뒤에 나타나는 근육통이 완화될 수 있는데 수박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 성분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시트롤린 성분은 혈관을 이완시키기 때문입니다. 격렬한 운동 외에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을 할 때 생기는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실제로 한 실험에 참가한 남성 7명을 대상으로 근육 운동을 하기 전에 수박을 요거트와 같이 먹게 한 뒤 이후 통증에 관한 정도를 조사했는데요. 그 결과 대부분 참가자가 근육통을 느꼈지만 통증의 정도가 눈에 띄게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. 또한 이러한 결과는 수박을 요거트에 먹은 그 다음날 뿐만 아니라 조사 기간 내내 효과를 보였습니다. 실험 참가자들이 먹은 수박의 양은 두 조각 모두 운동 1시간 전에 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격렬한 운동 후나 만성 근육통에 시달리는 직장인분들, 오늘 알려드린 수박 먹는 법을 통해 근육통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.